자, 주목. 다들 알다시피 이번 주부터 뱀눈산 진지공사다. 산을 타야 되니까 다치지 않게 조심하도록. 네! 그리고 나패급이는 다음 달에 드디어 일병 진급 결정 났으니까 일병 달면 제발 좀 사고 치지 말고 다녀. 알겠어? 저 정말입니까? 정말 진급하는 겁니까? 이야, 드디어 나도 일병을 타는구나. 이게 얼마 만에 진급이냐? 오, 일병진 축하한다. 아하하하, 당연하지 말입니다. 근데 김성실 상병님, 뱀눈산이 혹시 높습니까? 진지공산 처음이라. 꼭대기까지 1시간은 걸린다. 야하, 올라가는 데만 1시간입니까? 아니 무슨 그런 첩첩산 중에 북개군이 온다고 거기까지 진지구축을 갑니까? 까라면 까야지 어떡하냐. 따흑, 아이고 내 무릎, 아이고 내 무릎. 김성실 상병님, 죄송한데 갑자기 무릎이 너무 아파서 저는 진지공사 열애하면 안 됩니까? 응, 안 돼. 아니 대체 이거 언제까지 삽질해야 됩니까? 팔도 후들, 다리도 후들. 지금 충식 시간 지나지 않았습니까? 한 4시간은 쉬지 않고 삽질한 것 같은데. 지금 30분밖에 안 지났거든. 헐. 아니 사회에 있을 땐 게임방만 가도 시간 순삭이던데 왜 국방부 시계는 돌지를 않지? 원래 친지공사가 이렇게 빡셉니까? 야, 보름 동안 이 지랄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엄살이야. 아직 하루도 안 지났구만. 네? 보름 동안 해야 됩니까 이걸? 그래, 암튼 주둥이 나불거릴 시간 있으면 삽질이나 한 번 더 해. 아니 이게 말이 돼? 보름 동안 여기까지 와서 입망할 놈의 삽질을 계속해야 된다고? 안 되겠어 이거. 입망할 친지공사에서 열애할 방법 어디 없나? 아, 그런 방법이? 야, 나패급, 거기 모래주머니 좀 줘봐. 알겠습니다. 여기 모래주머니를. 으악! 뭐야? 무슨 소리야? 총대장님, 저 크게 다친 것 같습니다. 무릎부터 떨어져서 지금 걷지도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무릎뼈가 157,452조각으로 부러진 게 분명합니다. 그래? 김성실이? 상병 김성실, 너 일단 의무대에 연락해서 의무병 부르고 배급이 일단 병원부터 보내라. 네?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조금 삔 것 같습니다. 그냥 잠깐 쉬면 나을 것 같은데 잠시만 저기 그늘진 나무 밑에 있겠습니다. 하하. 그래? 그럼 다행이고 가서 좀 쉬고 있어. 아, 나패급 저 자식 저것도 뺑끼치는 것 같은데. 키야, 역시 난 천재라니까. 총대장님까지 속이는 이 할리우드 액션 미쳤네. 이러다 천역하면 충무로를 휩쓰는 영화 배우 되는 거 아냐? 깔깔깔깔. 어이 나패급, 거기서 뭐해? 아, 중상. 아, 패급이가 작업하다 다쳐서 잠시 쉬라고 했습니다. 그래? 멀리서 보니까 눈 뒤집어 가고 깔깔거리는 것 같은데 중대장은 잠깐 나 좀 보지. 네? 휴, 하마터면 꾀병 부린 거 틀킬 뻔했잖아. 여긴 지나가는 선임이나 간부가 많으니까 좀 더 산속으로 들어가서 쉬어야겠네. 이 정도면 남들 눈치 안 보고 편히 쉴 수 있겠지? 어디 보자, 누울 자리가. 응? 뭐야, 이거 새끼 멧돼지 아니야? 아이고 귀여워라. 얘 왜 이렇게 귀엽냐? 이거 내가 푸대 데려가서 짬밥 먹이고 사랑으로 키워볼까? 다 키워서 통바베큐 파리하면 딱일 것 같은데. 아, 농담이야 농담. 아하하하. 근데 뭐지? 이 풀기란 느낌은? 엥? 으아! 뭔 소리야? 지금 비명 소리 안 들렸나? 저쪽에서 나지 않았습니? 야, 나패급! 이 자식 아프다더니 엄청 잘 뛰잖아? 감히 네가 나를 속여? 총대장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뒤엔 멧돼지가 옵니다! 와, 왔다! 헛? 이게 뭐야? 엄청 큰 놈이잖아? 대장님 죄송합니다. 저 대신 탱커 좀 해주십시오. 너 임마, 넌 미쳤어? 나 대대장이야. 가라 대대장만. 야야야 야! 야!
야, 이 미친놈아, 네 살 자고 대대장님을 멧돼지한테 던져? 아니, 그게 충대장님. 그 상황에서 만약 충대장님이었어도 저랑 똑같이 하셨을 겁니다. 그걸 변명이랍시고 하는 거냐? 이거 완전 또라이 아냐? 대대장님, 일어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태대장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 진지공사 끝날 때까지 완전 군장 차림으로 작업하고 진지공사 끝나면 또 군교대 보내라신다. 야핫! 아니 군교대만 보내시면 되지. 완전 군장 차림으로 그 꼭대기까지 가서 진지공사 하란 말입니까? 너무하십니다 진짜. 그리고 너 진급 누락시킨다니까 일병달 생각 말라신다. 네? 아, 이번에야말로 진급할 줄 알았더니 또 2등병이잖아. 왜 내가 미쳤다고 멧돼지한테 태대장님을 던졌지? 내 군생활 라잔도네.